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본 고대의 유럽은 우리가 흔히 유럽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조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의 유럽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때는 바로 중세 사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의 중세를 역시 짧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보겠습니다. 게르만족은 로마의 국경 밖에 있던 민족으로 본래 발트의 연안, 지금의 북유럽 지역에서 목축이나 수렵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구가 증가하자 농사를 지으며 따뜻한 남쪽으로 점점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용병이나 소작인으로 로마 영내에 조금씩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가 발전하고 영토를 늘릴 때 게르만족도 농경지를 찾아 이동하며 인구를 늘렸습니다. 4세기경 인구 증가로 인해 게르만족의 농경지는 부족해져갔습니다. 국경 건너편에 로마의 비옥한 영토가 보였지만 그들은 감히 국경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4세기 말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훈족이 점차 유럽을 향해 이동을 합니다. 호전적인 훈족에 의해 게르만족 부족들이 약탈을 당하고 굴복하자 게르만족은 결국 로마의 국경을 넘습니다. 6세기까지 계속된 이 이동을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국경을 넘은 게르만족의 여러 부족들은 서로마 제국 이곳저곳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서로마의 장군이자 게르만족 용병대장인 오도아케르가 서로마의 황제를 폐위시킵니다. 이로써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유럽의 중세사회가 시작됩니다. 게르만족이 세운 여러 왕국들은 오랜 기간 왕국을 유지하지 못하고 멸망했으나 그중 프랑크 왕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던 이유는 다른 왕국들과 달리 짧은 거리를 이동해 그들의 고유성을 간직했다는 것과 종교를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의 개종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크리스트의 인성을 강조해 이단으로 낙인 찍힌 아리우스파는 제국 내에서 포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제국 밖에서 포교를 했는데요. 이때 로마 밖에 있던 게르만족들이 이 아리우스파로 개종했습니다. 프랑크 왕국을 제외한 모든 게르만족 왕국은 이 아리우스파를 믿었습니다. 정확히는 왕국의 지도층이 믿었던 것이죠. 수적으로 열세였던 정복민인 게르만족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과 융합되었어야 했지만 로마인은 게르만족과 달리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통으로 인정된 아타나시우스파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종교 문제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프랑크 왕국은 제국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트교로 개종하지 않은 상태였고 메로빙거 왕조를 개창한 클로비스가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한 것입니다. 또한 프랑크 왕국은 이슬람으로부터 기독교 세계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슬람 왕조인 우마이야 왕조가 아프리카 북부를 통해 이베리아 반도의 서구트 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럽으로 진격했는데 프랑크 왕국의 군제 카를루스 마르텔이 732년 투르 푸아티에 전투에서 이들을 격퇴해냅니다. 마르텔에 이어 그의 아들 피핀도 왕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궁제에 오릅니다. 피핀은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위에 올라 카롤링거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교황청 근처의 라벤나 지방을 교황에게 기증해 로마 교황청과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피핀의 아들 카를루스 대제는 영토를 크게 확장해 이탈리아까지 정복했습니다. 마침 동로마 황제와 대립하던 로마 교황 레오 3세는 카를루스 대제를 800년에 서로마 황제로 대관해 자신의 제휴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카를루스 대제는 궁정학교를 세우고 고전 연구와 필사를 중요하게 여겨 그리스 로마 문화에 게르만, 크리스트교 문화를 융합시켜 중세 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 당시 문화 부흥을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카를루스 사후 프랑크 왕국은 내분과 분할 상속제로 인해 분열하게 됩니다. 843년 베르댕 조약으로 동중서 프랑크로 나뉘었고 870년에 메르센 조약으로 중프랑크의 라인강 유역이 동서 프랑크로 나뉘었습니다. 한편 9세기경 북유럽에서 뒤늦게 이동을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게르만 계통 민족인 노르만족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알고 있는 이 민족은 11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거의 모든 해안 지방을 침입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제도로 봉건제가 있습니다. 봉건제는 로마의 문화와 게르만의 문화가 합쳐지며 생겼는데요. 주군과 종사의 관계를 규정한 게르만의 종사제와 로마 말기에 은대지 제도가 결합하며 봉건제의 핵심인 주종제가 만들어집니다. 주종제는 주군이 봉신에게 주는 봉토, 즉 땅을 매개로 서로의 의무를 지키는 쌍무적 계약 관계에 의해 성립되었습니다. 주군은 봉신에게 땅을 주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주군의 호출이 있을 때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경제적 지원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대신 봉신들은 주군에게 받은 봉토에 대해서 주군이 간섭할 수 없는 불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주군과 봉신의 관계는 세습되었습니다. 봉신이 주군에게 받은 봉토는 장원이라는 자급자족 경제 단위의 촌락을 이루었습니다. 장원에는 높은 곳에 영주의 성이 있었고 그 아래 민가와 함께 제빵소와 방앗간 그리고 대장간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농지는 대부분 산포제로 경작되었고 영주의 직영지와 농노의 보유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세의 특징 중 하나가 농노의 존재인데 이것은 고대의 노예나 근대의 농민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노예처럼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고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처럼 독립된 가정을 형성했고 토지나 가옥 등 부분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원에 살며 자신의 농지뿐만 아니라 영주의 직영지도 경작해야 했으며 영주에게 공납을 바쳤습니다. 그 밖에 여러 잡세나 방앗간 등 시설 사용료를 내는 경제적 부담도 있었습니다. 베르뎅 조약과 메르센 조약으로 나뉜 동중서 프랑크는 각각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프랑스의 기원이 되는 서프랑크 지역은 10세기 말 카페 왕조가 성립했지만 왕권이 미약하고 제후들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남프랑크는 카롤린과 혈통이 단절된 후 제후와 도시가 독립해 분열 상태가 지속됩니다. 동프랑크는 오토 1세가 동쪽의 마자르족을 격퇴하고 이탈리아의 내란을 진압하며 962년 교황으로부터 로마 제국의 관을 받아 신성 로마 제국이 됩니다. 크리스트교는 5대 교구 중 3대 교구인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에게 넘어가며 중세부터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교구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마저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 주교는 스스로 베드로의 후계임을 자처하며 힘을 키웠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시점에서 그들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때 726년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성상 파괴령을 내립니다. 성상 파괴령은 성경의 우상 숭배를 금한다는 부분을 들어 실제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떠 만든 것들을 우상으로 보고 황제의 칙령으로 금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콘스탄티노플 뿐만 아니라 서로마 교회에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를 시각화한 성상이 게르만족에 대한 포교에 용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해 황제와 대립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1054년에 동서교회가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리됐습니다. 교황이 800년에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대관하고 962년에 오토 1세에게 황제의 관을 주는 등의 사건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토지 지배를 하는 등 그들의 영향력에 따라 봉건 제후와 함께 또 하나의 지배층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세속화 현상에 대해 성 베네딕트 수도원이나 클리니 수도원에서 개혁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교황의 힘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서임권 투쟁에 대한 사건인데요. 본래 지역을 담당하는 주교와 성직자는 로마 교회에서 뽑는 게 원칙이지만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이 성직자 서임권에 간섭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1073년 교황 그레고리 7세는 교서를 내려 이 성직자 서임권을 황제로부터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이를 무시해버렸고 교황은 황제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해버립니다. 파문당한 황제는 제후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그는 1077년에 교황이 머물고 있던 카노사에 직접 찾아가 성문 앞에서 사흘 동안 빌었습니다.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도 교황과 황제의 서임권 투쟁이 계속되다가 1122년 보름스 협약으로 교황이 서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때는 교황권이 절정에 달하며 그는 교황과 황제를 해와 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옛 이름을 따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불린 동로마 제국은 중세에 접어들며 여러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제국은 이미 고대에 오리엔트식 전제군주제를 채택한 만큼 황제권이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황제교황주의로 발달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황제는 적극적인 정복 활동을 벌여 옛 로마의 영토를 대부분 수복했으며 일명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도 불리는 로마법 대전을 편찬합니다. 수도에는 그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죽은 뒤에는 이민족이 계속해서 침입해와 전성기 때의 영토가 축소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각 지역의 군사령관이 군정과 민정을 모두 담당하는 군관구제를 실시했고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군역을 부과한 군전병제를 실시해
국방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영농을 육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족들에 이어 7세기 이슬람의 침입으로 영토를 계속해서 상실했고 9세기에는 지방 유력자들이 대토지를 사유화하며 분전병제가 붕괴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1세기에 동쪽의 셀주크 투르크가 제국을 위협하며 성지 순례자를 박해하자 결국 황제는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로마 교회에 십자군 원정을 요청하게 됩니다.